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물고기를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물고기를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한데, 15cm 한 장, 7.5cm 한 장. 요거는 요렇게 꼬리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색종이 요렇게 두 장을 준비하고 한번 접어 볼게요. 자, 먼저 저는 꼬리가 이렇게 진한 주황색으로 나오게 한번 저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진한 색을 위로 두고, 자, 먼저 색종이를 이렇게 반을 접어 주세요. 반을 접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 선이 여기 한번더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 선이 여기 오게 이렇게 한번 접고, 그리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었죠? 접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한번 접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먼저 이렇게 돌려서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접고, 그리고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선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접고, 자, 보시면 이 모서리가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삼각형을 접었다 펴주세요. 펴서, 자, 여기를 벌려서 이 접은 새대로 삼각형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선이 그러면 요 선이 여기 이 선에 오게 삼각형대로 접으면서 요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자, 한번 접어볼게요. 접고, 자,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 그리고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접고, 이거를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접어주면 물고기 얼굴이 된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꼬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꼬리는 전 주황색으로 나오게 꼬리를 접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두고 주황색이 바닥으로 향하게 두고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삼각형으로 한번 접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펼쳐줍니다. 펼쳐서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요렇게. 그리고 또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요렇게 접어줘요. 접고 그리고 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 중심선이 여기랑 만나게 요렇게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선이 여기랑 만나게 요렇게 접은 상태에서 똑같아요. 여기를 펼쳐서 여기를 벌려주세요. 여기를 벌려서 아까 방금 접었던 선대로 요렇게 접어주면 자, 다시 이걸 벌려서 여기를 살짝 벌려서 요렇게 아까 접은 선대로 요런 모양 요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요선 있죠? 요선 여기 요선대로 이렇게 뒤로 접어주세요. 여기 선대로 뒤로 접어주면 이렇게 꼬리가 앞뒤 똑같은 꼬리가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풀칠만 하면 되거든요. 자, 먼저 꼬리를 한번 먼저 붙여볼게요. 이쪽 여기에 살짝 목공풀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풀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살짝 붙여줍니다. 너무 딱 안 붙여도 돼요. 전 조금만 이렇게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고 자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뒤쪽도 이렇게 붙이고 자 그리고 여기 네모로 된 이 부분 이 부분도 이렇게 붙여주고 꼬리가 여기 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뒤 이렇게 붙이고 요거를 붙일 때 여기 꼬리에 꼬리를 여기 딱 넣어서 요렇게 꼬리 일직선이 되게 요렇게 붙여주면 꼬리가 완성되었어요. 자, 눈을 한번 붙여주면 더 물고기 같겠죠? 자, 눈을 요렇게 그려줘도 되고 붙여줘도 돼요. 자, 이렇게 눈을 붙여주면 예쁜 물고기가 완성되었어요. 요렇게 예쁘게 한번 물고기 만들어 보세요.